제가 오늘은 다른 강론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복사들과 내가 얘기하다가 같은 이 오늘 좀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놈한테 너 저녁 먹었냐? 그랬더니 예, 먹었대요. 뭐 먹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더니 아 시모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자식 얘기해봐. 캐사디아 먹었대. 아니 이게 미국 음식을 먹었대요. 그래서 미국 음식? 그 미국 음식 뭐 먹었는데 캐사디아. 자식 옆에 있는 야 그거 멕시칸 음식이야. 미국 음식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니네들도 모르는 게 있어. 그러면 너 짜장면 어느 나라 음식이야? Chinese food. 아니야. 한국 음식이야. 짬뽕은 Chinese food. 아니야. 한국 음식이야.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그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흔히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에휴. 그거밖에 모르는 게, 아유, 요거 그냥. 그러면서 너그럽게 받아주지요. 그렇다고 뭐, 그 아이들 그려놓고 내가, 이 자식, 너는 그거밖에 모르냐, 꿀밥을 때려요?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그래. 너희들 때는 그 정도로 아는 것도 훌륭해. 단, 제가 얘기했어요. 짜장면과 짬뽕은 너희들이 그렇게 알 수 있다. 하지만, 본래는 모든 음식은 어떤 나라가 시작이 된 게 있는데 그 나라 음식이 다른 나라로 갈 때는 그 나라에 맞춰서 변형된 음식이 나온다. 그것이 바로 짜장면과 짬뽕이다. 그래서 말로는 차이니스 푸드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미국이 건너와서 이제 중국 음식처럼 알아들고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했더니 또 네 그래요. 이러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 신부님 뭐 또 모르면서 아니에요 끝까지 중국 음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꿀밥 맞는 거죠. 자식이 모르는 놈이. 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함을 떠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사실 무신론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들이 아는 것만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무신론자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들은 빅뱅 보지도 않았고 빅뱅은 또 믿어요. 과학적인 거라고. 봤어? 화성 가서 봤어? 아니거든요. 안드로메다 가봤어? 아닌데 믿어요. 왜 믿어요? 과학적이라고. 그건 종교적인 것, 신앙은 비과학적이라고 안 믿는데요. 그럼 넌 정신세계는 믿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죠. 자기가 아는 것만이 다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종교뿐만이 아니라 뭐 이슬람 믿는 사우디 아라비아도 보면 들어갈 때 입국 카드를 쓸 때 종교란을 쓰게 돼 있어요. 너는 네 종교가 뭐냐? 뭐 맨 앞에 이슬람 써 있겠죠. 이슬람, 뭐 크리스찬, 붓다, 뭐 이렇게 쑥 나가겠죠. 맨 마지막에 뭐 무교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무교라고 절대 체크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가 없다는 거는 개나 돼지다. 예, 인간이 어떻게 영혼을 가진 인간이 종교가 없느냐라고 말하는 것도 이슬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뭐 그것이 또 그들만의 생각이고 또 무신론자들은 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긴 하겠지만 영혼을 갖고 있는 그 영혼의 삶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를 안 갖고 있는다는 것은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미한 그리고 교만한 생각임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러한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또 어떤 뭔가 어떤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해서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인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바로 세례자 요한이 오늘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잘 모른다. 잘 모르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사람이 구세주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믿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복음에도.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뜻이 이렇다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의 모습이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가 알 수 없다고 해서 거부하고 안 따라간다면 뭐 그거는 신앙 삶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노력하는지 또 그것을 들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삶 안에서 실천해 가고 있는지, 나의 부족함을 늘 인지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채움을 받고자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복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짜장면, 짬뽕, 퀘사디아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또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더 큰 하느님의 뜻이 있고 더 큰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펼치는 그 손길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